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하이트진로 파업이 끝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와중에도 본사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약 해지 인원에 대한 소송 취하와 이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임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상하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를 의식해 현수막은 내렸지만 하이트진로 노사의 대치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데 오늘로 22일째입니다.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는 고공농성 돌입 이후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건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입니다. 수양물류 측은 일부 인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며 협상안을 들고 나왔지만 화물연대는 12명 전원에 대해 소송을 철회하고 복직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교섭이라는 게 양측의 의견들이 조금씩 조금 양보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이제 가운 중간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제 조금 강경하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죠. 화물연대는 수양물류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교섭 안에 기본적인 임금 인상권이 빠지는 등 오히려 처음보다 퇴보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상 세가 지금 진행이 잘안 되고 있고요. 교섭에서 그 저희가 무슨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안들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계속 그 손배 그리고 계약 해지 인원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그 수영물류 쪽에서 하이트진로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일요일에 교섭했던 내용 중에서는 네. 해제는 안을 받고 오기도 했어요. 양측은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당초 합의했었지만 화물연대의 반대로 이 합의안도 덩달아 무산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24차례에 걸친 협상 기회가 있었지만 정작 임금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기훈입니다.